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조영덕입니다. 폐기물 처리기사, 어떻게 하면 단기간에 합격할 수 있을까? 또 보다 쉽게, 또 쉽게 합격할 수 있을까? 이것은 우리가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만큼 쉽게 공부할 수 있고 또 어렵게 공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폐기물 처리기사 시험은 이게 문제은행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왔던 문제가 또 나오고 또 보다 보면 또 나오고 그렇죠. 기출문제를 보시면은 그래서 우리가 합격 점수인 60점 평균 60점을 맞으시면은 합격이 되는데 그래서 목표도 우리가 60점을 기준으로 목표를 설정하시는 것이 쉽게 공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60점을 목표로 잡으셔야 되냐 하면은 이 다섯 과목은 다 문제은행식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또 기출문제를 보시다 보면은 나왔던 문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또 이와 유사한 문제가 계속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60점을 목표로 잡으셔도 70, 80점을 맞으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100점을 목표로 잡으시면은 너무나 힘이 들어서 공부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60점을 목표로 해서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그와 유사한 문제가 반복적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70, 80점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출제되었던 기출문제 3회분 정도를 우리가 반복적으로 학습하셔도 폭넓게 반복학습을 하시면 충분히 60점 이상이 점수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최근의 3회를 보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옷에만 유행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시험 문제에도 유행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출제되었던 기출문제 3회분을 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격하신 분과 또는 불합격하신 분이 생기게 되는데 이것은 목표를 몇 점을 내가 설정했느냐 60점으로 했느냐 100점을 했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100점을 목표로 잡으신 분들은 중도에 포기하시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나 60점을 목표로 잡으신 분들은 그만큼 폭넓게 시야를 넓히시고 공부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70, 80점을 획득하기가 쉽습니다. 물론 전쟁을 하다 보면은 전사자도 생기고 또 상위 군인도 생기고 또 훈장 받는 사람도 생기듯이 우리가 목표점을 몇 점으로 잡느냐에 따라서 얼마만큼 쉽게 또 폭넓게 반복적으로 공부하실 수가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내가 평균 60점을 쉽게 획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목의 구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폐기물 개론, 폐기물 처리, 소각 및 연례수, 그 다음에 폐기물 공정 시험 기준, 폐기물 관리법, 이 다섯 과목이 100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 평균 60점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각각 20문항씩 100문제가 출제가 되고 평균 60점이면 합격이기 때문에 60문제를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표를 쉽게 공부하기 위해서 60점을 목표로 해서 점수는 70, 80점을 맞는 걸로 그렇게 폭넓게 60점을 기준으로 해서 70, 80점을 획득하는 그 방법으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재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표는 60점, 점수는 70, 80점 맞는 걸로 그렇게 강의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시간에 폐기물 개론 네, 여기에서 1번을 보시면은 폐기물의 분류가 나옵니다. 폐기물의 분류를 보시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폐기물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불필요한 물질을 폐기물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폐기물에는 생활 폐기물과 생활 폐기물과
사업장 폐기물이 있습니다. 사업장 폐기물. 또 사업장 폐기물에는 우리가 지정 폐기물과 일반 사업장 폐기물이 있습니다. 일반 사업장 폐기물과 지정 폐기물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일반 사업장 폐기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업장 폐기물 중에서 일반 사업장 폐기물은 지정 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정 폐기물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대통령령으로 명시를 합니다. 그러면 지정 폐기물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지정 폐기물에다 대통령령으로 규정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예를 들어 폐산이다, 폐알칼이다, 폐지다 뭐 이러한 것이 기름걸레다 우리가 쉽게 말씀드려서 이러한 것은 다 지정 폐기물이 되겠고 여기에서 지정 폐기물이 되겠고 또 병원에서 나오는 의료 폐기물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폐사이다, 폐알칼이다, 뭐 이러한 게 지정 폐기물이 되겠고 또 여기에서 의료 폐기물이 있습니다. 병원에서 나오는 의료 폐기물이 바로 지정 폐기물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폐기물이다. 뭐다? 사업활동이나 생활에 불필요한 물질을 폐기물이라고 정의를 한다. 생활 폐기물이란 사업장 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우리가 실생활에서 나온 것을 얘기한다. 그러면 사업장 폐기물은 뭔가? 우리가 보시면은 이것은 사업장에서 폐수가 나온다. 대기 오염 물질이 나온다. 이러한 경우에는 우리가 폐수가 나온다. 그 다음에 대기 오염 물질이 나온다. 이러한 물질이 나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되죠? 폐수가 나온다, 대기오염물질이 나오면 이것을 처리를 해야죠. 그래서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것을 우리는 이것을 배출시설이라고 합니다. 배출시설.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사업장에서 오염물질, 폐수나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는데 이러한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것을 우리는 법정용어로서 배출시설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오염물질이 나오는 걸 우리가 처리를 해야죠.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 처리하는 것을 우리는 폐수처리를 한다, 집진시설을 한다 이러한 것을 우리는 방지시설이라고 합니다. 방지시설. 그래서 사업장 폐기물은 이러한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에서 나오는 이 폐기물을 우리는 사업장 폐기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업장 폐기물은 여기에서 일반 사업장 폐기물이 있고 지정 폐기물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정 폐기물이다. 이러한 것은 대통령령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 지정 폐기물이라고 하는 것은 폐산이나 폐알칼이 오온이 즉 우리가 방지시설이나 배출시설에서 지정 오온이가 나오죠. 예를 들어 중금속이 거기에 섞여 있다. 쓰러지에 섞여 있다. 이러한 오온이는 다 지정 폐기물에 해당됩니다. 폐산이나 폐알칼이 이러한 것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에 보시면 의료 폐기물이 나옵니다. 이 의료 폐기물은 우리가 병원에서 폐기물이 나오죠. 예를 들어 사람이 수술을 하면 그 적출물이 나와서 다시 2차적인 감염성이 있다든가 이러한 것은 다 지정 폐기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폐기물이다 1-1에 보면 용어 정의가 나오는데 이 용어 정의는 폐기물 관리법에서 나오는 용어 정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폐기물 개론에서 이게 나오는 것은 글자 그대로 개론이기 때문에 이 전반적으로 폐기물 처리다 소각
및 열 해수다, 폐기물 공정시험 기준이다, 폐기물 관리법에 관한 게 전반적으로 나오는 하나의 개론이죠. 지금 폐기물 개론은 전반적인 게 다 나오기 때문에 지금 법에서 정하는 폐기물 관리법 제2조의 용어 정의가 나오죠. 그 정의의 게 지금 여기에서 폐기물 개론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 법에 대한 폐기물 관리법 제2조에 나오는 용어 정의가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법을 잠깐 알고 넘어가셔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보시면 법을 한번 법의 체계를 한번 보시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은 우리가 법률이 있죠. 법률이. 예를 들어 국회에서 무슨 법을 통과시킨다 뭐 기각된다 이러한 법률이 있죠. 이것은 법률은 누가 한다? 입법기관에서 국회의원이 우리가 법을 법률을 정하죠. 그러면 법률이 있고 시행령이 있죠. 그 밑에 보시면은 시행령이 나오죠. 이 시행령은 누가 정한다? 대통령이 정하시죠. 이것은 입법기관 국회에서 정하고 시행령은 대통령이 정하죠. 대통령이. 시행령, 법률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시행규칙이 나오죠. 시행규칙. 이 시행규칙은 그러면 누가? 이 폐기물 관리법의 소관이 어디예요? 환경부죠. 환경부. 여기는 시행규칙은 환경부 장관이 하죠. 환경부 장관이 합니다. 그 이하 또 뭐가 있나? 조례가 있죠, 조례. 법에 보시면은, 뭐 조례다, 고시다, 뭐 이러한 게 나오는데, 여기에 보시면 조례가 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가 하죠. 요 정도의 법의 골격을 알고 법을 보셔야지, 그냥 법률이다, 법 몇 점, 몇 항이다, 시행령 몇 조 몇 항이다, 시행규칙 몇 조 몇 항이다, 조례 몇 조 몇 항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보다는 아, 법률은 국회에서 입법기관에서 하는 거다. 시행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규칙은 환경부 장관에 정한다.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이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서 생활폐기물이다, 사업자이다, 일반 사업장 폐기물이다, 지정 폐기물이다, 이러한 것은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죠. 대통령령으로. 여기에서 우리가 시험을 치면서 아셔야 되는 것은 단지 여기에서 폐기물에서 용어 정의에서 보시면은 환경부 장관이 정하는 것은, 환경부 장관이 정하는 것은 여기에서 재활용밖에 없어요. 재활용. 그래서 우리가 용어 정의에 대한 시험 문제를 보시면은 뭐뭐령으로 정한다, 또 뭐는 뭐 지정 폐기물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는데 시험 문제에서 지정 폐기물은 환경부 장관이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뭐 이러한 식으로 나온다라면은 우리가 틀린 거죠. 그래서 시험을 공부하실 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보시면은 용어 정의에서 환경부 장관이 정하는 것은 이 재활용밖에 없고 나머지는 대통령이 정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것을 알고 공부를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교재를 보겠습니다. 교재를 보시면은 용어 정의 1-1의 용어 정의가 나옵니다. 이 용어 정의를 보시면은 폐기물이다. 이것은 우리가 쓰레기 연소재, 온이, 폐유, 폐산,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 그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불필요한 물질을 우리는 폐기물이라고 한다. 그러면 생활 폐기물은 사업장 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생활 폐기물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을 보시면은 사업장 폐기물이다. 여기에서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여기에서 물환경보전법은 우리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이
원래는 이 법이 수질 및 수생 태계 보존에 관한 법인데 여기에서 이게 2018년 1월 18일부터 물환경 보존법으로 명칭이 변경이 됩니다. 소음 진동법, 진동관리법에서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여도 대통령령이죠.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나오죠. 사업장 폐기물이. 사업장 폐기물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게 아닙니다.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서 사업장 폐기물은 여기에서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이렇게 되죠. 자, 여기에서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지정 폐기물을 보겠습니다. 4번 동그라미 4를 보시면은 지정 폐기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지정 폐기물을 보시면은 지금 현재 지정 폐기물이란 사업장 폐기물 중 폐유, 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 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자, 지정 폐기물, 폐사이다, 폐알칼이다 이러한 거 그리고 의료 폐기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다음 동그라미 5번 보시오. 의료 폐기물이 나옵니다. 의료 폐기물이란 보건 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 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출물, 실험 동물, 사체 등 보건 환경 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여도 의료 폐기물도 어떻게?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령입니다. 분명히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정 폐기물 중에서 의료 폐기물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동그라미 6을 보시면은 처리란 처리 우리가 폐기물 처리를 한다, 처분을 한다 이럴 때 이 처리란 뭐냐?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을 말한다. 수집, 보관, 재활용, 처분을 말한다. 그러면 8번 동그라미 8을 보시면은 재활용이란 재활용은 무엇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폐기물을 재사용, 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 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이다. 그 다음에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법 제2조 1호에 따른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거나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활동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활동을 말한다. 자, 재활용. 자, 여기에서 재활용은 누가 가정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 공부를 하실 때 이 폐기물은 생활 폐기물과 사업장 폐기물, 일반 사업장 폐기물에는 일반 사업장 폐기물과 지정 폐기물이 있고 지정 폐기물에는 일반적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산, 폐알칼리와 의료 폐기물이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단지 재활용만 환경부령으로 정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9번에 보시면은 폐기물 처리 시설이란이 나옵니다. 폐기물의 중간 처분 시설, 최종 처분 시설, 재활용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여기도 대통령령으로 정하죠.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중간 처분이다, 최종 처분이다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중간 처분이다, 중간 처분. 우리가 폐기물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이러한 폐기물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운반을 하게 되죠. 운반을 하게 되고 이걸 부피를 줄이기 위해서 이걸 우리가 파쇄를 한다, 압축을 한다. 또 그렇지 않으면은 또 뭘 한다? 뭐 소각을 한다. 부피를 줄이기 위해서 소각을 한다. 뭐 이러한
폐기물이 발생을 하게 되면 운반을 하고 그 다음에 부피를 줄이기 위해서 파쇄를 한다, 압축을 한다, 소각을 한다 이러한 것을 우리는 중간처리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나오죠. 지금 현재 보시면은 중간처분시설이다. 최종처분시설이다. 재활용시설이다. 재활용은 그대로 다시 재이용을 하는 것을 우리는 재활용이라고 하죠. 그건 최종처분시설이다. 최종처분이다. 그래서 최종처분을 한다라는 것은 예를 들어 매립을 한다. 뭐 관리형 매립을 한다. 그렇지 않으면은 뭐 해양 매립을 한다. 이러한 매립을 최종, 이걸 최종처분시설. 최종 처분 시설 또는 최종 처리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중간 처분. 그래서 우리가 폐기물 처리를 하는데 업을 보면은 수집 운반업이 있고 폐기물 수집 운반업이 있고 그다음에 중간 처분 시설, 처분 처리 시설, 중간 처분 시설 업이 있고 그다음에 최종 처리 시설 처분업이 있죠. 폐기물 업체를 보시면은.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보시면은 중간 처분 시설이다, 최종 처분 시설이다라는 것은 중간에 부피를 줄이기 위해서 압축을 하고 파쇄를 하고 소각하는 것을 우리는 중간 처분 시설, 중간 처리 또는 중간 처분 시설. 또는 최종 처분 시설, 최종 처리, 매립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중간 처분 시설업이 있고, 그 다음에 최종 처분 시설업이 있고, 운반 시설업이, 처분업이 있죠. 네, 폐기물 처리업에는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동그라미 10을 한번 보겠습니다. 폐기물 감량화 시설이란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줄이고 사업장 내 재활용을 통하여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폐기물 감량화 시설이다. 이것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죠. 지금 현재 대통령령으로. 우리가 다시 말씀드려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용어 정의에서 환경부령으로 장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이 재활용밖에 없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폐기물 감량화 시설이다 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우리가 압축을 한다, 파쇄를 한다, 소각한다. 이게 감량화 시킨 거죠. 부피를 감소시킨다. 이걸 감량화 시설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 1번을 보시면은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폐기물 처리 시설, 폐기물의 중간 처분 시설, 최종 처분 시설 및 재활용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맞죠? 대통령령으로 정한 게. 2번 폐기물 감량화 시설이다.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줄이고 사업장 내 재활용을 통하여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맞죠? 처분. 3번 처분. 폐기물의 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 등 중간 처분과 매립하거나 해역에 배출하는 등 최종 처분을 말한다. 그렇죠? 중간 처분. 압축을 한다, 파쇄를 한다, 소각을 한다, 중화 처리를 한 것을 중간 처분 시설. 매립을 한다, 해양 매립을 한다 하는 것을 최종 처분 시설. 이것은 그걸로 끝나네요. 최종 처분을 말한다. 이렇게는 동그라미 4번을 보시면 재활용이다. 폐기물 재사용이다. 재이용하거나 에너지를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을 말한다. 재활용. 환경부령으로 정하죠. 환경부령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용어 정의에서 전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단지 재활용만 환경부령으로 정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2번을 보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서 적용되는 용어의 뜻으로 틀린 것은 지금 용어 정의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시면은 1번 지정폐기물이란 사업장 폐기물 중 폐유, 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 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맞죠? 생활 폐기물은 사업장 외에 폐기물을 생활 폐기물을 한다. 사업장 외에 폐기물을 생활 폐기물을 한다. 폐기물 감량화 시설이란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줄이고 사업장 내 재활용을 통하여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맞는 얘기죠. 4번 폐기물 처리 시설이다 라고 하는 것은 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 운반 시설, 폐기물의 수집, 운반 시설, 폐기물의 중간 처리 시설, 최종 처리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여기에서 폐기물의 폐기물 처리 시설은 중간 처분 시설, 최종 처분 시설, 재활용 시설을 얘기하고 있죠. 지금 하고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폐기물 처리 시설이다. 중간 처리, 최종 처리, 그 다음에 우리가 앞에서 뭐가 있다? 재활용. 재활용을 하는 하거나 중간 처리를 하거나 최종 처리하는 것을 우리는 폐기물의 감량화 시설, 폐기물 처리 시설이다라고 하죠.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현재 폐기물의 수집 운반 시설 이것은 폐기물의 수집 운반은 처리 시설이 아니죠. 중간 처리를 한다, 최종 처리를 한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앞에서 재활용을 한다. 재활용 시설을 이용한다. 이걸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말이 살짝 돌려놓은 거죠. 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2를 보시면은 지정 폐기물을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지정 폐기물을 분류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분류를 한다? 부식성이 있느냐, 독성이 있느냐, 그래서는 감염성이 있느냐, 용출해서 위해성이 있느냐. 이러한 물질을 우리는 지정 폐기물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시험 공부를 하실 때 우리가 명심하셔야 될 것은 보시면은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정 폐기물의 종류 및 판정 기준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꼭 명심하셔야 되는 것은 폐사는 폐하가 pH가 2 이하다라는 것. 그 다음 폐알칼리는 pH가 12.5 이상이라는 것. 이걸 폐사는 뭐다? 폐알칼리는 뭐다? 이 정도는 아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여기에서 암기하셔야 되는 것은 폐유기용제 할로겐족 15개와 비할로겐족이 있는데 여기에서 폐유기용제는 우리나라의 폐기물, 지정 폐기물 중에서 가장 많이 배출된다는 것을 암기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또 암기를 하셔야 되는 것은 PCB가 나오죠. PCB 함유 폐기물이 나옵니다. 독성에서 보시면은 여기에서 용출 실험을 해서 0.003mg per liter 이상이 나오면은 이게 지정 폐기물이다. 이걸 PCB는 0.003mg per liter 이상 판정 기준이 나오면은 우리가 지정 폐기물로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온이가 나옵니다. 유해 가능성 용출 특성에 보시면은 온이가 나오는데 이 온이는 어디서 나온다? 이 배출 시설에서도 온이. 즉, 찌꺼기, 쓰러지를 얘기하죠. 쓰러지를. 방지 시설에서도 여기에서도 온이가 배출이 되죠.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온이. 이게 지정 폐기물의 판정 기준이 수분이 95%, 수분이 95%이고 고형물이 5% 이상일 때 이것을 얘기합니다. 고형물이 5% 이상일 때 이것을 우리는 지정 폐기물, 수분이 95% 이하일 때 이것을 우리는 온이 중에서 지정 폐기물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요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암기하셔야 될 것은 감염성에 따라 항목이 나오죠. 감염성에 따른 지정 폐기물의 종류를 보시면은 마지막입니다. 감염자의 격리 의료 폐기물,
위해 의료 폐기물, 일반 의료 폐기물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병원선 의료 폐기물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에서 의료 폐기물 중에서도 우리가 암기를 하셔야 되는 것은 격리, 위해, 일반 의료 폐기물. 격리 의료 폐기물이냐, 일반 의료 폐기물이냐, 그렇지 않으면은 위해 의료 폐기물이냐. 요 세 가지를 암기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지정 폐기물에 1-2 지정 폐기물에 분류해서 우리가 암기하셔야 될 것은 지정 폐기물은 폐사는 pH 2 이하, 폐알칼리는 12.5 이상. 그다음에 의료 폐기물에는 일반 의료 폐기물과 격리 의료 폐기물, 그다음에 위해 의료 폐기물이 있다는 거. 그다음에 온이는 수분이 95% 이하 이면서 고형물이 5% 이상인 거. 이것을 이 온이를 우리는 지정 폐기물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앞에서 PCB가 나왔죠. PCB가 용출 실험을 해서 0.003입니다. 0.03이 아니고 0.003mg per liter 이상일 때 지정 폐기물로 판정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폐유기용제는 지정 폐기물 중에서 폐유기용제가 가장 많이 배출되고 있다는 거. 이 정도만 암기하고 계시면은 시험에서 우리가 충분히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문제를 보겠습니다. 문제 1을 보시면 의료 폐기물의 종류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나오죠? 일반 의료 폐기물, 격리 의료 폐기물, 그 다음에 위해 일반 의료 폐기물, 격리 의료 폐기물, 위해 의료 폐기물. 요 세 가지를 암기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병상 의료 폐기물은 아닙니다. 법에는 그런 게 없죠. 자, 문제 2번. 폴리크로로비페닐 함유 폐기물의 지정 폐기물의 판정 기준이 나오죠. 폴리크로로비페닐. PC 폴리크로로비페닐. PCB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판정 기준이 몇이다? 0.003입니다. 0.03이 아니고 0.003mg per liter 이상일 때 지정 폐기물로 된다는 것.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은, 자, 동그라미 1을 보겠습니다. 액체 상태 외의 것으로 용출에 1L당 0.01mg 이상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이것은 아니죠? 1L당 0.003mg per liter이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4번이 액체 상태 외의 것, 용출액 1L당 0.003mg 이상 함유한 것으로, 자, 리터당 0.003 이상 함유된 것을 지정 폐기물로 판정을 하죠. 문제 3을 보겠습니다. 다음에 지정 폐기물 중 연중 발생량이 가장 많은 것은, 지정 폐기물 중에서 폐유기용제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문제 4번을 보겠습니다. 특정 시설에서 발생되는 지정 폐기물 중 온해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자, 온이는 어디에서 배출된다? 배출 시설 또는 방지 시설에서 온이가 배출이 되죠. 발생이 되죠. 그러면 이 온이는 배출 시설에서 발생되든 방지 시설에서 발생되든 발생되는 온이는 수분이 95% 이하이고 고형물이 5% 이상일 때 온이를 우리는 지정 폐기물로 판정을 한다. 라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여기에서 문제 4번에서도 보시면은 이 온이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3번 수분 함량이 95% 미만이거나 고형물 함량이 5% 이상인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문제를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문제 7을 보겠습니다. 유해성 폐기물이라 판단할 수 있는, 문제 7을 보시면은 유해성 폐기물이라 판단할 수 있는 성질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유해성을 판단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정 폐기물의 판정 기준이 우리가 이게 부식성이 있느냐, 유해성이 있느냐,
또 용출 실험을 해서 예를 들어 PCB 같으면은 0.03 mg per liter 이상이 나오느냐, 또 그렇지 않으면은 인화성이 있느냐, 부식성이 있느냐, 뭐 이러한 게 위해성이 있느냐, 이러한 걸 독성이 있는가, 이러한 것은 우리가 다 지정 폐기물, 즉 유해성 폐기물이라고 하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보시면은 부패한다. 이건 뭐 물질이 예를 들어 뭐 일반 폐기물이 썩는다 해서 그게 유해 폐기물은 아니죠. 예, 부식성이 있다 이렇게 해서 쇠가 녹슨다 해서 부식한다 해서 이게 유해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은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어떠한 반응성을 가지느냐, 독성을 가지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뭐 폭발 위험성이 있느냐, 감염성이 있느냐, 이러한 게 바로 유해성이죠. 유해성. 예.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